룰루랄라 6시. 아니, 근데 다 자연스럽게 맞죠? 그렇죠? 네, 저희는 지금 피즘 다섯째 날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있는 스테이지 컨테스트에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정민규 마술사, 그리고 장혜성 마술사, 마지막으로 안하림 마술사까지 총 세 분이 출전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한번 응원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어제 갈라쇼에서 굉장히 특이한 마술과 저글링을 보여준 악셀 아들러의 렉처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렉처를 할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잠시 뒤에 있을 코리아 섹션에서 지금 박소라 마술사의 리허설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박소라 마술사와 박용호 마술사의 랩처가 있을 예정인데요. 정말 저 좋아하는 마술사 중인데 어떤 마술을 가르쳐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코리아 섹션에서 렉처를 하시게 됐는데요. 소감과 어떤 거 렉처 할 건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인사 안 해요? 네, 다 하지 않아요. 당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소라입니다. 오늘 코리아 섹션에서 저는 렉처를 하게 됐는데요. 뭐 컵앤볼 위드 스트로, 네, 되게 심플한 컵앤볼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비린펜 온앤노, 제 좀 아이디어를 담은 슬리빙을 이용한 마술을 선보일 겁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 말고 또 다른 마술사분께서 또 렉처를 하실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멘탈 매직을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또 피즘에서 렉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네, 기분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렉처쇼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은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굳득 같습니다. 아, 피즘에 불만이 있다는 거군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더 많은 시간 할애가 되면 좋겠다 싶었었던 거였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렉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리아 세션에서 렉처를 할 예정이신데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피즘이라는 무대에서 이렇게 세션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아무쪼록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오늘 렉처 하실 예정인가요? 오늘 그 예전에 만들었던 낚시 마술이랑 그 다음에 뭐 여러 마술사들이 알고 있는 오일 앤 워터 그리고 구멍을 이용한 홀을 할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렉처 부탁드리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스테이지 대회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고요. 에브너 원맨쇼를 보러 이제 줄을 서 있습니다. 에브너 원맨쇼가 첫째 날에 있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받았던 그 스케줄이랑 좀 바뀌어가지고 에브너 쇼를 저희가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브너 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지 대회를 보는 팀이랑 줄 서는 팀이랑 나눠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앞쪽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앞자리에서 편하게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5대 강대고 프랑스의 에브너 스쿨이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 저희도 이제 공연을 보고 한번 많은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대회 참여를 하셨고 이제 퍼포먼스가 끝났잖아요. 네, 어떤지 짧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대가 너무 커서 뭐 굉장히 좀 압박감이 심했는데 또 제가 연습 때보다 더 잘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끝나서 좋고요. 기원한 것 같습니다. 뭐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한 만큼 준비한 만큼 했던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5일 동안 계속 기다리느라고 대회를 기다리는 엄마가 숨 졸이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가 오늘 그냥 큰 문제 없이 잘 끝나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하루만 즐기고 다시 서울로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떨렸고요. 이제 연습하는 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라운드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마주사 나립입니다. 저 오늘 이 피즘 대회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출전자였고요. 이렇게 또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마지막 출전이어서 너무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었고요. 예, 저는 이 모든 걸 다 견디고 피즘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좀 그건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큰 부담을 안고 가지게 된 무대였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로 다행인 것 같고요. 남아있는 갈라쇼와 추후에 이제 렉처라든가 남은 일정은 꼭 즐기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굉장히 후련합니다. 일단은 마지막 그 클로즈업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이제 스테이지는 오늘이었지만 클로즈업은 어제였는데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느라 너무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이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후련하고 일단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잘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르카나 에디터 조성호입니다. 오늘 피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갈라쇼는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월드 클로즈업 갈라, 그리고 저녁에 하는 코리안 나이트 갈라입니다. 코리안 나이트 갈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4명의 빵빵한 게스트와 3명의 시크릿 게스트, 그리고 월드 클로즈업 갈라는 보시다시피 최은호 마사님, 와, 세간에, 예, 그, 할때 했던 일사시, 세로, 보리스 와일드, 리차드 터너, 피타틀링, 우디 아라곤, 아슈린, 미스터 마리기 라인업으로 있습니다. 제가 클로즈업을 좋아하니까 한 번씩 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은 다섯째 날이라 이제 이틀 남았는데 다행히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보다는 스케줄이 조금 더덜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좀덜 피곤하게 쇼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갈라쇼가 두 개나 있는 만큼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롱, 안녕하세요. 아르카나 요정 조승우입니다. 여러롱, 여기는 2층 매직 살롱입니다. 매직 살롱은 컨벤션홀 2층과 3층에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도 하고 마술도 보여줄 수 있는 장입니다. 며칠 전부터 해서 계속 이제 몇 명을 뭐랄까요, 필두로 그 사람들 주변에 모여가지고 서로 마술을 보여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자리고, 지금 제 뒤에도 매직 살롱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와우. Okay, you got it? Okay.
있어요, 양손이. 네, 또 이렇게 상황이 아니라. 이름이 뭐예요? 키라. 키라? 키라, 너 본명. Hello, here we are. 왔다. We are in PISM Korea 2018, and this is day 5. And now, the Korean color show will be start. There are 4 special guests and 3 hidden guests. So, 코리안 갈라 쇼가 곧 시작됩니다. 4명의 한국인 게스트와 비밀스러운 게스트 3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So, we have Yoo Ho-jin, Han So-hee, Kim Young-min, Ted Kim, and secret guest 3. So, let's begin. 시작!